네, 썬데이 기타 시작합니다. 아, 이바네즈 튜브 스크리머 오버드라이브 프로. 예. 예. 얘는 뭐냐면 이거는 오늘 리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프리 리뷰 시간이에요. 왜냐면 색깔 이거 에디션으로 나온 거거든요. 한정판이에요, 한정판. 얘가 와, 이 반짝이 보이시죠? 루비 뭐 어쩌고저쩌고 그 에디션인데 제가 이따가 설명을 이름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너무 예뻐요. 이 안에 있는 유닛이나 뭐 이렇게 패치 이런 것들은 다 똑같아요. 튜브 스크림하고. 근데 기본 튜브 스크림하고 똑같은데 이 디자인적인 이 색깔면이 이번에 한정판으로 나온 거거든요. 와, 이거 보고 진짜 와 너무 예쁘다라고 생각했어요. 전체적으로 반짝이 스팽글이 다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진짜 너무 예쁘네요. 튜브 스크리머가 빨강색이라니. 와, 이거 진짜 대단합니다. 네. 짠! 540g! 무거워요. 네, 이거는 사실 무거워요. 540g. 튜브 스크리머도 원래 이랬나? 이 정도로 무거웠나? 아무튼 이거 좀 은근히 더 무거운 느낌이 좀 나네요. 네, 뒤에 배터리. 연결이 안 됐네요. 배터리 내장되고요. 그러면은 소리, 사운드 들어보고 썬데이 기타 시작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네. 몇 번 치는 건지? 네, 뭐 아직도 못 정하겠죠? 네. 네 번 치면 좀 허전하고 다섯 번 치면 많은 것 같고. 네. 그렇죠. 이걸로 할까요? 이렇게? 네 번 반. 어스로! 또 어딘세, 네. 그쵸? 엇박이 또 사람을 울리죠. 자, 오늘 함께 알아볼 기어는요? 너무나도 유명한. 와우, 벌써 40년이 됐대요. 와, 자, 아이바네즈의 TS808. 와, 이게 모델명이 뭐냐면 그래서 TS808 40TH, 40주년 40수 포리스예요. 왜 포리스 에디션이라고 계속 40년이라 하면 똑같아요. 예, 그 TS808하고 똑같은 안에 거죠. 유닛하고 모든 기계 기판 이런 거 다 똑같은데 겉에 디자인이 에디션으로 한정판으로 나왔어요. 얘가 색깔이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길어요. 맞아요? 무슨 스파클링일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루비 레드 스파클. 루비 레드 스파클. 루비 레드 스파클. 색상으로 새롭게 출시된 한정판 40주년 에디션입니다. 기념 모델입니다. 이게 단축권 같이 생긴 버튼이고요. 그렇죠. TS808 녹색이었는데 네. 이렇게 나왔네요. 네. 사실 이 디자인도 이거 색깔 빼고 초록색으로 나왔을 때 이 디자인도 되게 신선했어요. 예, 괜찮아요. 이렇게 뭐가 딱 중간에 붙어 있고, 이건 좀 스위치가 커진 버전이고요. 그렇죠. 저건. 예. 이거 아마 TS9이고요, 저건. 예.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CG로 예. TS 원래 9하고 예. 808 초록색하고 얘하고 딱 만약에 그 사진 구해지면 이렇게 삼자 구성. 네,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얘는 사운드를 같이 들어보긴 하겠지만 TS808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색깔만 다른 네, 겁니다. 오늘의 그래서 포인트는 컬러예요. 이 색깔. 예. 그래서 이걸 그래서 오늘 시키면 예. 이게 가고 레드잖아요. 예. 안 보여. 예. 이게 그게 문제야. 이게 TS9은 네. 저것도 안 보여요. 얘도 안 보여. 예. 이게 문제야. 이게 LED가. 맞아. 야, 왜 안 변하죠? 이제 옆에서 보세요. 예. 옆에서 보시면 아예 안 보여요. 옆에서 안 보여요? 켜져 있는지 안 보여요? 네, 앞에서 봐도 잘 안 보여. 정면으로 정면으로 봐야 돼요. 야. 이거는 진짜 문제가 야, 있어. 이거 문제가 있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고요. 근데 9에서부터는 그냥 9V 아답터가 네네. 그냥 빠지는데 이거 있어야 돼요. 이거 잭. 아답터에 아답터가 있어야 돼요. 이 잭이 그거 렛대도 있잖아요. 네, 렛대도 렛에도 이게 있어야 돼요. 렛은 그 A에 빨갛게 들어와서 잘 보이기라도 하죠. 아, 그쵸. 아니, 네. 이거 케이블. 네, 이게 있어야 돼. 꼭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 잊어버리면 네. 못 켜요. 못 켜죠. 배터리 껴야죠. 아, 그렇죠. 뒤에 네, 배터리가 있으니까. 네. 배터리 네. 끼면 한 일주일 이상 가요. 네. 일주일 이상 가요. 그래서 뭐 좋긴 좋은데. 그렇죠. 일주일이 뭐야? 우리 공연할 때만 네. 쓰면 뭐 한 달도 네. 가. 소리는 뭐 다 아시죠? 그냥 상해에게 계속할까요? 3부작? 3부작
컨티뉴. 소리를 그러면 끝나지 않았다고 한다. 비교를 좀 해볼게요. TS9 먼저 한번. 네네. 이게 제가 이거 켜져 있나요? 안 켜져 있죠. 안 켜져. 이거 모르겠다니까. 지금 팬더 클린톤이고요. 지금 네. 볼륨 풀의 프론트 픽업에 A 코드를 잡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뭐가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네. 정말 그냥 비교를 해드리는 네. 거예요. 다 센터예요. 네. 자, TS9. 이게 제 중학교 때 나왔는데요. 중학교 때도 낙원상가 있었어요 이게. 이쁘게 생겼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렇게 그 80년대 그렇게 이쁜 기계가 잘 없잖아요. 뭐 그렇죠, 다 투박. 전화기도 투박하고 뭐 다 이랬는데 이쁘고 비싸고 하니까 얼마나 사고 싶겠어요. 좀 컴팩트하게 네. 딱 나와가지고. 저게 있으면은 내가 듣던 뭐 키스라든지 이런 네네네. 락 밴드들의 소리가 나나보다. 그렇지. 막연히 생각하고 났을 때 어렵게 TS9은 아니고 보스의 오디원을 샀어요. 어렵사리 진짜 용돈을 모아갖고 오디원. 근데 오디원이랑 뭐 비슷하잖아요. 그 역사가 비슷한데 그게 전 세계 70억 인구가 아마 똑같을 겁니다. 기타 치실 줄 아시는 분들. 실망의 대명사입니다. 실망의 대명사. 어우 돈 아까워 막. 이게 왜냐면 기대했던 것만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맞아요. 아 내가 고장 난 걸 산 건가. 그래서 다시 그 파시는 분한테 가갖고 야 여기 있는 거 다 꺼내 갖고 쳐봐 그러니까 다 똑같아. 야 이게 도대체 왜 샀을까? 얜 이건 거야 그냥 네, 자기 그냥, 개성인 거였어. 그냥 오버 드라이브인 거야. 자 아까 네. 이제 TS9 소리 다시 들어볼게요. 오케이. 자 이제 808. 구독자 여러분들은 못 알아들으실 정도의 차이밖에 안 그렇지. 나는데 그렇지. 귀로는 굳이 이게 뭘까요 했을 때 판별은 그렇게 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근데 듣고 여기에서 지금 들었을 때 사운드의 차이는 얘는 부들부들한 좀 이렇게 조금 어두운 느낌. 뭐 약간 부들. 얘는 조금 더 선명하고 약간 근데 그게 선명하다 뭐 부드럽다 이 차이가 정말 요만큼 정말 요만큼이라서 아 요건 지금 설명하다. 박스에서 꺼낸 거고 저건 오래 썼잖아요. 진짜 오래 썼죠 얘는. 예, 그거 차이일 수도 있어요. 안에 기기 때문에 네, 그, 오래된 것 때문에 먼지 안 쌓인 소리 예, 깨끗한 소리 저건 네. 좀 에이징 된 소리 예, 그런 맞아요, 차이일 맞아요.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근데 이펙터도 에이징 효과가 있거든요. 예, 쓰면 쓸수록 저 이게 지금 808이요? 몰라 안 들어 안 보여서 몰라. 아, 이거 808이야. 맞들었어요. 지금 들어왔어. 예. 그, 다시 한번. 그 터미네이터 이렇게 터미네이터가 이제 네. 그 프레스에 깔려 갖고 죽을 때 이렇게 눈 꺼지잖아요. 이렇게 눈알. 그거다. 그거밖에 안 돼. 그 광도가. 눈알의 전멸등이 꺼질 때 그 감도. 그 감도. 자, 그럼 뭐 블루스. 죽었나 안 죽었나 계속 네.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블루스를 연주해 보겠습니다. 예전부터 생각이 드는 건데 기타 잘 치는 사람이 사용을 해야 되는 건가 봐요? 그냥 치고 TS9이랑 앰프랑 한 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그냥 켜놓으세요. 그냥. 아 네, 그냥 이걸로 앰프 EQ랑 TS9을 사용해서 기본 톤을 잡으시고 아, 그다음에 이제 시작하세요. 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 베이스로 껐다 깔아놔라. 네, 껐다 켰다 할 계제의 것이 못 돼요. 근데 뭔가 TS9 TS 그 시리즈에 대해서 애증이 좀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갖고 좀 리어 픽업에다 놓고 볼륨을 10으로 놓지 마시고 살짝 줄여서 아, 그러면 약간 컴프레싱 그렇죠. 드라이브가 걸렸으니까 컴프레싱도 있거든요. 안 튀죠, 그럼 안 튀어. 아 방법이네요 이거. 솔로 하실 때는 치워서. 뭐 이런 식으로 써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TS9 오버드라이브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목적이 진공관 앰플을 오래 켜놨을 때 소리를 소리, 재현하는 거기 때문에 앰플을 바로 켜고 그 소리를 얻자 그러면 어떻게 켜놓으라는 얘기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요거랑 앰플랑 한 몸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영국의 유명한 앰프 모디파이하는 회사가 있는데 네. 복스 AC30을 주로 모디파이 해주는 회사거든요. 네. 되게 유명한데 지금 이름을 까먹었어요. 어떤 사람 이름이에요. 맥 무슨 다니엘인가 뭐 이런 사람인데 TS9을 AC30에다 붙여요. 아, 그다음에 아예 연결을 해놔서 붙이고 붙여. 인풋을 구멍을 막아요. 기타를 여기다 꽂게 돼 있어요. 아, 그냥 무조건. 예, 예, 무조건. 예, 그렇게 해줍니다. 아, 모디파이를 그렇게 예. 했군요. 그러니까 돈을 좀 더 주면 이걸 속에 내장시켜요. 겉에 흉하게 안 보이게. 아, 예. 그 진공관 그 오래 킨 소리를 그냥 바로 내는 거예요. 바로 그냥 아. 여기다 꺼요 여기다. 예. 저 그건 처음 알았어요. 티스나인의 예. 그 사운드의 원조 원초가 예. 진공관 소리 오래 켜는 예. 소리를. 아 그래서 이렇게 그 예열된 소리가 예, 예열된 소리가 좀 따뜻한데 예. 그래도 조금 뭔가 금방 갈 것 같은 소리. 근데 예열을 네. 어느 정도로 하셔야 되냐면요. 앰프를 한 시간 정도 켜놓으면 뜨끈뜨끈해지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점점 뜨거워지다가 나중에 별로 안 뜨거워져요. 한 8시간 켜놓으면. 거의 하루 종일 켜놔야 네. 되겠네요. 그러면 좀, 그러면 그게 예열된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뭐 에너지 절약과 전혀 관계없는 사용 예죠. 그러니까. 에너지 저게, 절약. 저게 일반, 다, 일반 우리 대리미 네네. 정도의 이걸 소모하는데. 진짜 많이 마샬 스택 많이... 투면은 맞아요, 한 400와트 정도 입력 신호 하여튼 엄청나게 소모하는데 네네네네. 그걸 8시간을 켜놓으려니 그거 뭐 그쵸 전기세 예, 전기세도 전기세고 여름에는 못할지죠 집이 뜨끈뜨끈해지는데 그러네요 네. 전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걸 쓰시면 되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왔 그건 아주 아니 그건 아니지만 너무 같다 그러니까 진공관 앰프가 아니다. 트랜지스터 앰프나 이런 트랜지스터 앰프다 그럴 때도 콤보다 뭐 이랬을 콤보다 이럴 때는 요걸 바로 켜셔야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냥 앰프를 켰다고 생각하면 예, 돼 예. 쉽게 아 그랬구나 요즘 우리가 저 우리 다크한 앰프 저 우리 트윈 리버브로 네. 저거 하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옛날에 한로드 디럭스 아 네 거기인데 풋스위치를 밟으면 개인 채널로 넘어가잖아요 그게 요 드라이브가 속에 내장돼 있습니다 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입력 드라이브를 신호가 드라이브를 밟는 예, 거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이브를 밟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내장을 시켜주는데 뭐 그때도 TS9 쓰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브루스 기타리스트들이나 그냥 일반 기타리스트들도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쵸. 여러분도 다 있을 거고요. 예. 뭐 내가 지금 갖고 있진 않더라도 한 번쯤은 다 써 거쳐가는 그런 기어죠. 예. 저도 있었으니까요. 예. 네. 이게 OD1이건 808이건 9이건 네. 저 어디 공연하러 갈 때 기타 가방에 하나만 넣고 갑니다. TS9. 예, 하나만 갖고 가야 된다. 이제 무거워서 늘 데도 없다 그럴 때 요거 하나만 갖고. 아. 예. 어느 앰프건 이거는 어느 앰프건 이거 있으면 예, 블루지가 딱 블루지하게 딱 되니까. 맞아. 예. 이펙터 중에 그런 애들 페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앰프나 이런 특성에 따라서 소리가 좀 달라지는 그런 게 있어요. 자기 예. 개성이 없는 거죠. 어쨌든 그 그냥 역감만 변환시키는 그런 이펙터들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앰프 어느 예. 기어에 물려도 얘 소리가 나잖아요. 예. TS9. 진공관 그, 낡은 소리가 나요. 예. 그래서 그게 명기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예. 자기 딱 TS9 개성 예. 딱 이런 것들이 대단합니다. 최대 네. 드라이브 한번 들어볼까? 최대 네네네네. 드라이브. 좀 해볼게요. 아 이제 마샬로 바꿔볼까요? 네. 자, 마샬 클린톤은 좀 최대 역가고요. 탈자를 좀 자극하죠. 예. 얘가 그러니까 TS9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깡깡한 소리보다는 진짜
부들부들. 그런 느낌. 사람 기분을 그냥 안정시켜는 네, 네, 그런 드라이브네요. 네. 자,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무투비 스크리머 TS808. 네. 얘는 40주년 기념 모델이고요. 루비 레드 스파클. 네, 루비 레드 스파클. 네. 색상으로 출시가 돼요. 그러니까 한정판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있으면 또 나중에 재테크로. 예, 그것도 괜찮네요. 근데 원래 있었다. 가격은 얼마나 하나요? 가격도 똑같겠죠, 뭐. 네, 23만 1,400원인데요. 23만 1,400원. 예, 그 정도 하겠죠. 23만 1,400원이에요. 얘 근데 그냥 TS9은 얼마지? 그냥 808은 그냥 잠깐만요. 제가 한 번만 찾아볼게요. 네. TS808. 네. 98,000원. 아, 맞네요. 이게 좀 20만 원. 네. 아, 지금 이제 세일해서 좀 그런 거 네, 같은데. 네. 네, 그럼 한 줄평 주시죠. 서둘르십시오. 아, 네. 이왕 살 거면 이거 사겠다. 서둘르십시오. 그렇죠. 이왕이면 다 훔치만. 뭐? 예. 한 줄평 주셨습니다. 상해 잘 갔다 오셨네. 아, 웃겨. 점수는요? 네, 808. 아, 재밌다. 네. 오늘 뭐 루비 레드 스파클. 예. 네. 네. 자, 이게 좀 아쉬우면 레드 테스나이는 이제 이게 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의 디자인적인 색깔만 바꿨다는 게 약간의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TS9의 그 역사와 그 유래 전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 거 듣는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코카콜라도 체리 콜라 있고 코카콜라 제로도 뭐 있고 뭐 있는데도 오리지널 제일 많이 팔려요. 그러니까 이거 유니트는 바꾸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병 모양이나 이런 건 바꿔도. 네, 네, 네. 그래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에디션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다음 주 할 게 저게 참 멀렀어요. 기대됩니다, 저는. 기대돼요? 네. 전 소리를 다 사운드를 듣고 왔거든요. 기대 안 해도 돼요? 기대할까요? 한번 보시죠.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뭐,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포즈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포즈 리뷰를 할 겁니다, 네.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포즈를 기대하면서 병호쌤이 기대하는 그 포즈 뭘까요? 네, 기대하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